전문가들은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을까요? 함께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지은 팀장,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지은 팀장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오늘장 참 힘듭니다만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셨어요? 네, 수젠텍 가져와 봤습니다.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 눌리고 있을 때 뭐 재료가 많이 없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이라는 키워드로 관심 집중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개발 착수라는 하나의 호재가 주가의 상을 견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코로나라는 하나의 전염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숭이 두창이라는 또 다른 뭐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3배로 증가를 하고 있고 해외 여행자가 많이 급속도로 많아지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에 대한 감염자가 다시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처가 미흡하다는 등 굉장히 많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퍼지냐 안 퍼지냐 그리고 코로나만큼 감염자 수가 많아질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수젠텍 같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20년 초반에 주가의 시세를 크게 분출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꾸준한 우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고 역대급 분기별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밸류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뭐 코로나 이후에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 섹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섹터 그리고 코로나라는 그늘이 언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그 외로도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체외 진단 시장에 대한 시장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알레르기나 뭐 결핵 그리고 여성 호르몬 같은 다양한 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로도 계속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M&A라든지 그 외로 뭐 신약이라든지 다양한 투자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원숭이 두창에 대한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에 대한 모멘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실적이 매출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실적이 실질적으로 찍히거나 아니면 WHO에서 뭐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의견을 비상사태로 전환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올 때마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하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수젠텍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제 좀 테마성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좀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수젠텍 얘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얘기 들어봅니다. 김태성 이사님. 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유니온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보통 이제 움직이는 히토로 관련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유니온이라든지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장 후반부에 들어서 이제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는데 일단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바나듐이라고 하는 이 희귀 물질을 이용해서 이온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배터리가 이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세 개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화재성, 두 번째는 주행거리, 그리고 세 번째는 충전 속도. 근데 이 바나듐 이온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화재 이온도 현저히 지금 줄어들게 되고 충전 속도 또한 거의 이제 4배에 가깝게 줄어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자료라든지 지표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좀 주목한다라는 이슈가 나타나면서 유니온 혹은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오늘 장중에 좀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 너무나 이제 먼 미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배터리 쪽에도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세대 배터리를 말하기에는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반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긍정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작은 뉴스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이면서 유니언 혹은 유니언 머티리얼즈가 오늘 시세를 좀 내긴 했었는데요. 전 단순히 그냥 테마적인 그러니까 뉴스 플로우에 따른 움직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장기적인 움직임, 장기적인 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짧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온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18%까지 슈팅 나왔다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강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음봉 전환이 돼 있고요. 6,150원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자, 두 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하나 짧게 조금 더 들어볼까요? 김신 팀장님. 네, 해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연결일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가 주가의 조정을 조금씩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옴시티 글로벌 수주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만 하더라도 640조 원 규모이기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붙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가의 강세가 크게 나타났고 현재까지 이제 주가의 조정이 약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선을 타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8,000원 라인 선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 주가의 쏠림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조정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